현역 가방 2회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ABN의 실수로 인해 방송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무대가 유튜브에 공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1라운드에서 탈락 가능성이 높았던 4명의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지난 현역 가왕 2호 2회 방송에서는 총 34명의 참가자 중 첫 토회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21명의 무대가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긴급 뉴스로 인해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김호연, 진해성, 이현승의 무대는 방송되지 않았으나 새벽 3시경 유튜브 MBN 뮤직 채널을 통해 이들을 포함한 모든 참가자들의 영상이 공개되어 많은 네티즌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 7시 20분경 모든 영상이 삭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MBN 관계자의 실수라는 추측이 올라왔지만 확인 결과 MBN 뮤직 채널의 담당자가 현역 가왕 제작진으로부터 참가자들의 경연 영상을 사전 받아 업로드해놓고 방송이 끝난 시간인 새벽 3시에 공개되도록 예약을 걸어두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때문에 진해성을 포함한 미방경된 3인의 무대까지 새벽 중에 함께 공개되는 큰 실수가 발생했으나 이를 발견한 또 다른 MBN 관계자에 의해 아침 7시 20분경에 긴급히 모든 영상이 비공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21개의 영상을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라운드 34명의 참가자 중 유력한 탈락자 4명은 누구일까요? MBN 뮤직 채널에서 21명의 영상은 사라졌지만 특정 사이트를 통해 새벽 3시부터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 댓글을 받았는지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모든 영상의 조회수를 비롯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시청자에게 공개된 영상이라면 정상적으로 표시되지만 잠깐이라도 공개되었다가 삭제된 영상은 미리 보기 화면이 사라진 상태로 표시됩니다. 그러나 영상의 제목을 비롯해 삭제 전까지의 조회수와 댓글 수치는 남도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어 이를 통해 어느 가수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갔고 좋아요와 댓글을 많이 받았는지 대중의 호응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진해성의 경우 본인의 대표곡인 사랑 반 눈물 반을 불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김호연은 망부석, 이현승은 사랑이 이런 건가요? 를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해성의 경우 조회수가 만을 돌파했는데 이는 삭제된 21개의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였고 좋아요 828개, 댓글 459개가 달렸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김호연과 이현승의 경우도 각각 천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하위권은 벗어났고 진해성 외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가수는 김준견과 에녹이 있었는데 이들은 불타는 트롯맨, 탑7 출신답게 높은 인지도로 각각 천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나태주와 재한은 3000회, 공훈이 2000회를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가수들은 인지도가 낮아 수백에서 천 정도의 조회수에 머무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팬덤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댓글 수에 있어서도 진해성이 459개, 에녹이 327개, 김중현이 239개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고 나머지 가수들은 댓글 수가 한두 자릿수에 불과하거나 심지어 승국이, 겸안의 곽영광, 김호연은 단 한 개의 댓글도 달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넷 각종 게시판에서는 누가 좋았냐는 날려 너 좋았냐는 질문에 많은 대중들이 재하가 잘했다고 답했고 그 밖에 에녹과 김경민 정도가 괜찮았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강설민을 비롯한 몇몇 가수들이 음정 불안 등으로 컨디션 난조를 겪어 고득점에 실패했고 기대를 모았던 노지훈 역시 경연 도중 숏폼 영상을 찍어 경연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았습니다. 탈락자는 자체 평가 후 점수 하위권 10명이 다시 대결을 펼쳐 최종 4명이 결정되는데 현재까지 탈락 후보는 23점의 강설민, 24점의 윤준엽, 25점의 효성과 승국이, 26점의 노지훈과 박준영, 그리고 1회차에 방송된 16점의 김영철과 24점의 송민준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진해성이 방송사 중 한 곳에서
탈락자라는 이야기가 가짜뉴스든 유튜버를 통해 퍼졌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에 불과했습니다. 진해성은 30이 넘는 높은 점수로 무난히 두 라운드에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한 탈락 후보는 누구였을까요? 지난 방송에서 김경민은 육군 군악대 보컬병으로 만기 전역한 현역 5년차 가수라고 소개하다가 긴장한 듯 말을 더듬으며 다시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성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례 실수를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며 엎드려 뻗치라고 소리쳐 웃음을 주었습니다. 김경민은 사나이 순정을 부르며 무대 연출에 대해 호평을 받으며 30표를 받았습니다. 이어 효성이 무대에 올라 이명웅을 이긴 남자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효성은 아침마당에 출연해 68,948표를 받은 자신과 이전에 출연해 32,660표를 받은 이명웅을 비교하며 자신이 이겼다고 표현했고 29표를 받았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은 노지우는 전 효성의 무대를 본 적이 있었고 이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인데 숨찬 게 느껴져서 조마조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강설민이 무대에 올랐지만 음정 불안으로 23표를 받으며 탈락 후보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임창정이 발굴한 승국이는 한풀이를 하러 나왔다며 이찬원, 영탁, 손태진 등 유명한 분들이 제 노래의 대세남을 부르며 노래는 유명해졌지만 그 노래가 제 노래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고 말하며 자신의 노래를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승국이는 아쉬운 무대로 호평을 받으며 25점에 그쳤습니다. 뒤이어 현역 1년차 유민이 무대에 올라 29표를 받았고 박구윤은 감미로운 목소리에 디테일과 섬세함을 살려내 호평했습니다. 이어 곽영광은 29표, 정통 트로트를 추구하는 정다은은 28표를 받으며 살짝 아쉬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전종혁의 무대는 28표를 받았고 같은 축구선수 출신인 노지우는 같은 팀의 수문장은 저 하나여야 한다며 버튼을 누르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윤준엽이 무대에 오르니 헌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에 이지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웃음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러지 않거든 그런데 너무 멋있다며 감탄했지만 윤준엽은 24표에 그쳤습니다. 노지우는 삐끼삐끼 챌린지를 선보이며 5천만 뷰의 사나이라고 자기소개를 했고 트로트 가수 최초로 베트남 잡지 메인 모델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잘생긴 노지훈에게 남자들은 질투했고 대성은 남자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니라고 예측했는데 그 예상은 적중하여 노지훈은 26표를 받으며 탈락 후보에 올랐습니다. 노지훈의 무대에 대해 애녹은 쇼폼 관객분들은 관객이지만 저희도 관객인데 저희를 관객으로 두고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김수찬도 본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무대인가? 라며 지적했습니다. 뒤이어 재하가 무대에 올라 더 이상 임주리 아들로 불리고 싶지 않다고 소개하며 32표를 받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나태주가 다음 순서로 무대에 올라 유일무이한 태권 트로트맨으로서의 모습을 선보였습니다. 나태주는 화려하고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으나 환희, 성리, 김경민이 노래가 끝난 후 버튼을 눌러준 덕에 27점을 받아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이어 애녹이 무대에 오르자 장경란은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제 친구들이 팬이에요 라며 팬심을 드러냈고 감동적인 공연을 펼친 끝에 31표를 받아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박준영은 오리콘 엔카 차트에서 1위를 했고 이번에 엔카가 아닌 오리콘 전체 8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하며 놀라움을 자아냈으나 26표를 받아 탈락 후보에 올랐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공우는 다음 무대에 올랐고 환희는 우리가 연습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칭찬했지만 공우는 28표로 다소 아쉬운 결과를 냈습니다. 18년차 박구윤은 무대에 올라 도전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고 생각해 참가했다고 밝히며 모두를 사로잡아 32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수찬은 너무 개사를 많이 하셔서 노래방에서 불렀으면 60점도 아슬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후 박구윤은 수찬 씨라고 부르더니 잠시 뜸을 들인 후 인정합니다라고 말해 김수찬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돌 출신 김중현은 무대에 올라 화려한 퍼포먼스로 29표를 얻었는데 결국 이러한 자체 평가전의 점수를 통해 강설민, 윤준엽, 효성, 승국이, 노지훈, 박준영, 김영철, 송민준으로 탈락 후보가 압축된 상황에서 자체 평가전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다는 건 같은 가수 동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중 유튜브 조회수마저 낮은 인물이 있다면 대중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니 가수와 시청자 양쪽에서 모두 인정을 받지 못한 참가자가 있다면 해당되는 1라운드 유력 탈락자는 자체 평가전 저득점자 중 영상 조회수가 308회에 그친 승국이, 573회의 박준영, 883회의 강설민, 866회의 노지훈 이 4명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역 가왕 다음 회차에서는 화제 인물인 박서진, 신유가 합류하는 가운데 또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요? 국가대표를 향해 더욱 치열한 승부를 우리 함께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